비가 올해 많이 왔잖아요. 예. 물소리 아주 좋은데 오늘 이 제천에서 약초 네. 이 농사 짓는 사람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진짜 다양한 약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좋네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가보시죠. 볼 약초는 옛날부터 정력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만의 약이냐? 그게 아니고 여자들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자들한테도 좋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피부에 좋아요. 특히 이제 피부 가려움증에. 그럼 지금 여름에 딱 좋겠다. 여름에도 좋죠. 왜냐하면 남자들 이렇게 사타구니에 막 그 이게 습진이 거 있을 때 예, 예. 이때도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한테도 그 좀 음부가 좀 가려움증 있는 분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정말 좋은 약초예요. 잘 알아놔야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약초를 야생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재배를 하는 곳은 저도 난생 처음이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채취하고 계시네요? 네, 씨앗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이 채취하셨네요. 네. 제가 오늘 찾아온 약초가 네. 사실 남자한테 좋은 약초인데 이 약초 같거든요. 네. 사장님, 이 약초 이름이 뭐죠? 사상자라는 거예요. 사상자, 네. 맞아요. 이 사상자, 들어보셨어요? 사상자. 네, 들어보기만 했는데 보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들어보셨다고? 네. 좀 어려운 이름 같기는 해요. 그쵸. 이름이요. 사상자가. 뱀이다. 뱀.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계절에 뱀이 많기는 해요. 이 계절에 뱀이 많은 게 아니고 사상자 이름이 그 사자가 뱀 사자예요. 그리고 뱀이 누워 있다고 그래서 사상자. 뱀이 누워 있어요? 뱀이 누워 그러니까 이 원래 야생에서 사상자가 있는 곳에 뱀이 많대요. 그래서 사상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깜짝 놀랐죠? 네,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방금 우리 사실 이게 속설이긴 한데 뭐 정력제로 뱀도 막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옛날 전통적으로 이 사상자라는 게 남자 정력에 좋거든요. 근데 이제 실험적으로도 나온 게 산화질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산화질소가 혈관 확장제거든요. 비아그라는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아유, 당연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비아그라가 혈관 확장제예요. 근데 이 사상자를 실험을 해봤더니 그 남자들 그 성기 쪽으로 혈관 확장 작용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정력제로 많이 쓰였다는 게 실험적으로도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한테만 좋은 건 아니고 여자한테도 어차피 혈관 확장 아랫배 쪽으로 혈관 확장하는 거니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뭐 생리 좀 불순 있거나 뭐 불임증 있거나 이런 데도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잘 기억해놔야겠어요. 그러니까 남녀 다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이제 농부님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상자 농사 어떻게 지게 되신 거예요? 제천이 어차피 그 한방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한 20여 가지의 약초를 재배하고 있어요. 농사를 약초만 네. 20가지를요? 네. 와, 20가지. 대단하시네요. 네. 오늘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와. 오늘 진짜 잘 왔네요. 정말 잘 왔네요. 네. 네. 이 사상자 그러면은 매년 농사 지으세요? 그렇죠. 재배를 하다 보니까 씨앗으로 해가지고 1년 키워가지고 수확하고 또 씨앗 받아놨다가 또 모종을 사러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는 하고 있어요. 언제 심어서 또 언제 수확을 하시는 겁니까? 사종원이 한 1m 이상 크려면은요 그 전에 심어야 돼요. 봄에 심으면은 이렇게 성장을 못해요. 가을에 해요? 네, 가을에. 겨울에 얼어 죽지는 않나 봐요? 예, 겨울에 강해요. 전어 또 겨울을 나는 식물이 거의 비슷해요 전어하고. 네. 이파리가 전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좀 줄기가 까끌까끌하네요. 예.
까끌까끌해요. 전어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안 까끌까끌했는데 예. 상당히 까끌까끌해요. 사실 네. 여기서 우리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어라는 식물하고 사상자라는 식물이 비슷하게 생겼죠. 네, 네. 아주 똑같아요. 잎도 네. 비슷하고 꽃도 비슷해요. 네. 그런데 이 씨앗도 우리가 씨앗 보면은 되게 이렇게 까끌까끌하잖아요. 네. 봐봐요. 지금 여기 옷에 다 묻었잖아 지금. 그잖아요. 옷에. 아, 이렇게 달라붙네요. 예, 네, 달라붙잖아요. 근데 줄기도 까끌까끌하다. 이게 이 사상자의 특징. 네. 줄기가. 전어는 까끌하지 않다.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전어는 나물로 먹죠. 네. 네, 전도 부쳐 먹고. 맛있죠. 네, 너무 맛있죠. 자,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맛을 한번 봐봅시다. 네. 자, 전어 맛하고 비슷한지 한번 봐보세요. 두 분 다. 네. 향이 강해요. 향이 강하죠. 향도 있고 써요. 아, 네. 엄청 써요 이거. 너무 너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네. 구분점. 아구. 줄기도 까끌하고 써요. 많이 쓰죠. 네, 향도 너무 강하고. 향도 강하고 써요. 예, 이런 특징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혹시 이거 소득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혹시 귀농해서 이 약초를 심어볼 수도 있고. 귀농할 생각 있어요? 네. 있죠. 아. 지금 그 사상자는 크게 재배는 데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 전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종근을 구하려면은 뭐 10km 구하기 힘듭니다. 아~ 네. 그래서 뭐 귀하구나, 네. 부르는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값을 정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럼 소득이 네. 엄청나겠네요. 네? 그렇죠. 매력적이에요. 좀 비싸죠. 여기 저기 500g에 한 4만 원 정도 가요. 500g? 네. 500g에 4만 원? 네. 네. 귀농하셔야 되겠네. 나는 귀농할 때 좀 도움 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상자가 야생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막 몰려서 있거나 그러지는 네. 않아요. 몰려 있긴 있어요. 하지만 네. 많지는 않다는 네. 뜻이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밭에서 재배하는 모습이 제 눈에도 너무 신기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커다란 사상자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이게 잘라서 그렇지요. 이 정도 네. 다 됐어요. 그 이거 줄을 담는. 지난번에 그 꽃 피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멋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 드론으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 영상 보시면, 네. 예, 가슴 높이로 와 있고 또 꽃도 많이 피어 있고 그때는 좀 볼만했는데 지금은 네. 약간 수확 시기 네, 같은 수확.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이 사상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 재배에 도전해 보시라. 네. 이것도 하나의 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전어라는 식물하고 좀 구분을 네. 해라. 이것도 네.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인데 사상자가 아까 남자나 여자나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네. 성기능 쪽으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인데 네. 이때 복용할 때 사실은 사상자 하나만 복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분자 그리고 토사자 알아요? 토사자 들어봤죠. 토사자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했어요. 토사자가 이제 새삼이라는 식물의 이제 씨앗인데 토사자 다 씨앗이잖아요. 복분자도 씨앗. 토사자 씨앗, 네. 그 다음에 사상자 씨앗, 네. 그리고 구기자. 아, 구기자도 씨앗이네요. 구기자도 네. 씨앗. 비율은 같은 비율로. 네. 다 모았죠? 네. 그럼 이걸 다려 드셔도 되고, 네. 분말을 하셔서 환을 만들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 사실 정력, 그러니까 정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성기능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정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다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 체력을 길러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뭐 성기능 좋아봤자 쓸데없는 나이잖아요. 아니요, 왜 쓸데없어요? 쓸데 있군요. 네.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자르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피부 습진. 네, 습진에 좋은데 특히 가려움증에 좋아요. 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 의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네. 온몸이 이렇게 가렵잖아요. 이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네. 가렵잖아요. 그럼 이걸 다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가려움증이 없어진대요. 가만있어 봐요. 씨앗을요? 씨앗을. 아, 씨앗을요? 이걸 약으로 쓰는 부위가 씨앗이에요. 아, 씨앗을요? 예.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네. 이게 아까 잎이 먹어보니까 쓴맛이었죠. 네. 쓴맛은 다 염증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움증 없앤다 이거하고 연결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디 가려움증? 사타구니. 사타구니 남자분들 사타구니 가려울 때 있잖아. 약간 습진 같이. 그렇죠. 약간 이렇게 땀 나고 땀 차고 그러면 가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벌겋게 일어나고 그럴 때 이거를 다려가지고 이거 하나만 다려도 되는데 네, 포인트 하나 더. 익모초 아시죠? 네. 쓰죠. 쓰죠. 그러니까 익모초하고 사상자하고 같은 비율로 다려가지고 그걸 이제 사타구니에 바르는 거예요. 아니면 좌욕 같은 걸 해도 되고. 그러면은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염증도 없어집니다. 이거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그거를 질염이라고 하죠. 네. 네. 질염이 있을 때 좀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제가 지금 씨를 따서 먹어보니까 아까 먹었던 잎하고 맛이 똑같아요. 향이 강하고 좀 쌉싸름하고. 아, 그래서 그 가려운 걸 잡아주나요? 맞아요. 네. 가려움증을 잡아주려면 쓴맛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상자가 쓴맛이에요. 약간 맵기도 하고 쓴맛도 있고 그래요. 진짜 귀한 약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떠나는 약초기행. 오늘은 제천의 약초농가에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좋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많이 배웠어요.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천에서 또 이 선생님을 모시고 또 다른 약초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자, 다음 주에 또 와야겠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